얇은 삼겹살. 계란 흙 뿌려주는 거. 흙들을 흙흙흙 뿌려주는 거. 오늘은? 네. 이 삼겹살이요. 제철이. 미나리. 네네네. 하고? 그러고, 요 맵지만 비빔젓갈이란 곳에서 저희에게 광고를 주셨어요. 네. 요거는 아주 매운맛이고요. 이거는 그래도 쪼매만 매운맛. 근데 또 크기가 이렇게 두 개라가지고 요거는 캠핑 같은데. 맞아. 갈 때 가져가기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요거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오징어 젓갈이랑 네. 날치알을 이렇게, 이렇게 섞어서. 맞아. 그래서 막 밥이랑 비벼먹거나 쌈장처럼 이렇게 곁들여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더 매운 거는 제가 먹어봤는데 진짜 맵더라고요. 개운해? 네. 아 근데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매운맛. 요걸로 이제 오늘 세상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 미나리 삼겹살 먹을 거예요? 아이고 미나리가 부드러워가지고 청도 미나리로 샀습니다. 아 요맘때 청도 가갖고 미나리 삼겹살 꼽아야 되는데. 따지 하고 이게 또 쌈처럼 또 싸먹기도 하고. 어 여기 젓갈. 와 젓갈 젓갈 그래서 싹 쌈 참기름 코코 맛있어? 미나리랑 먹어도 젓갈은 안 짜. 안 짜다고요?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 어, 진짜 쌈장 대신 먹기 좋아. 이렇게. 맛있네. 기본적인 베이스 맛은 오징어 젓갈이랑 비슷한데, 매콤해서 좋다. 그러니까. 오징어 젓갈이랑 날치알이 섞은 건데. 어, 이것도 꽤 맵다. 진짜 개운하네. 궁합이 좋다. 아,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다. 여기 이렇게 크게 한 잔 먹고. 뭐야? 미나리. 감칠맛. 사장님이 닭발집을 하신대요. 닭발도 한 잔 나는데, 저희가 닭발 못 먹어서. 젓갈. 그래서 양념이 맛있네. 양념이 맞는 게 맞네.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따로 양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막 청양고추 넣고 이렇게 그런 거. 그러게. 따지고만요.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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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아. 아. 좀 보여주세요 이제. 네. 이쪽 익은 미나리 다 해갖고. 이렇게 맛이 개운해서 그런지 김치 같은 게 생각이 안 나네. 아까 김치 꿀을 했다 이거. 이게 김치니까 봐. 진짜 맛있네. 얼마 삼겹살. 콩나물 국밥 같은 것도 먹어도 맛있겠다. 아, 아프.
이게 먹으니까 밥이 살 땡긴다. 여배 비빌국밥 비벼야지. 어. 참겠다 못 참. 지금 비빌국밥 지금 비벼서 고기랑 같이 먹자 남은 거랑. 비빔밥 계란 계란 하나 하고 감미염 젓갈. 색깔부터 다르네. 이거 진짜 매워. 매운 젓갈 요만큼 할까? 일단 이거 진짜 매워요. 이거 진짜 매워요. 이거 비벼보고 저희는 조금 맵찔이기 때문에 이렇겠습니다. 어 맛있겠다. 요거네 요거네. 이거였다. 즈갈 비빔밥. 비빔밥 먹어보겠습니다. 와, 아 이게 찐이네. 이거 이게 아니 그냥 일단 한 입. 그냥 바로 올려. 알모. 오 매콤해. 날잘 톡톡 씹힌다. 김 와 깨맥인데? 저 매운 젓갈 몇 개는 둘 다 이상. 둘 다 이상이에요. 근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운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 아 미나리랑 이렇게 총총 썰어서 넣어보니까 너무 맛있는데? 삼겹살은 진짜 맛있다. 이렇게 비벼서 삼겹살이랑 딱이다. 비빔 젓갈이 이름이 비빔 젓갈인 이유가 있네요. 비볐을 때 그게 더 그거네. 알아 들으셨죠? 그게 더 그거라는 거. 옛날 이런 게 또 신나죠. 너무 잘 먹었어. 네, 완전.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데. 너무 개운하네요. 요 그메리크는 네 더보기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마트를 갑니다. 내 동생이 내일 타코야끼 해준다고. 네. 파를 사러 가재요. 저희 언니가 타코야끼 팬은 왜 사뒀냐고. 두 번밖에 안 해줄 거면 그 왜 샀냐고. 붕어빵도 한 번밖에 안 할 건데 왜 샀냐고 해가지고. 내일 간만에 또 타코야키 팬을 한번 또 스냅을 또 돌려줘야지. 일본에서도 보고 왔거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내일 하러 갑니다. 이거 철쭉 아닙니까? 꼭 박사님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머님들 댓글 달아주시죠. 근데 쌀쌀하다 얘. 이거 살까? 안 팔까? 파 사러 왔다가 배꼽이 더 크네. 아, 미쳤다, 또. 왜? 그냥 집에 가기 아쉽지 않나? 안 하시는데? 오늘 주말인데, 또. 오늘 나오기만 하면 아쉽다. 월급도 받았다, 오늘. 오늘 돈들 안 나. 그래. 그러면 아쉽다. 그럼 아쉽지, 아쉽지. 월급주 한 잔 마셔야지. 그니까. 가보자. 어디 어디 근데 어디 몰라. 여기 치킨집도 있고. 아 치킨집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네. 치맥. 치맥 괜찮다 언니. 치맥 전. 여기 가까운데 치킨집 가자. 어 냄새 난다. 어 벌써 난다. 너. 아 맛있어. 맛있는 냄새. 사장님이 좀 기다리게.
주말이라 바쁘다. 어, 이거 새로 나. 어, 이거 그분이 먹는 거 봤는데. 뭐? 맛있겠는데? 이게 대세야. 이게 그거 인기쟁이. 이게 인기쟁이. 나 이거 먹어보고 싶다. 이것도 맛있어 보이네. 이것도 맛있어 보이긴 한다잉. 반반? 반반? 반반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먹을까. 월급 날이니까.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은 월급 날이니까 시켜. 둘이 있습니다. 와, 소맥 시원하겠다. 여기 여름에 밖에서 먹어도 좋은데, 맛이. 우리 종종 먹었다. 응. 맛에 이게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에이요, 더 좋지. 옆에 술집 하나 있었네, 없어질 때. 어. 거기도 잠깐. 짠. 와, 시원해. 아, 맛있네. 잘 탔다잉. 떡빵. 이거 오랜만에 본다. 떡빵. 애기들은 좋아하는 거 떡빵? 애기들.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는데? 부자가 된 기분이야. 이거는 고소치킨 날개로 시킨 거고, 날개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거는 한 마리로 시켰어요. 이거는 알가미가 너무 먹고 싶다고. 제가 먹고 싶어서 주문했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다. 오, 사장님 센스 1인 1무.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카사바치. 카사바치. 아, 다시 장전하고 해야지. 짠. 아, 나 이거 좋아. 카사바치? 어. 그거 맛있어. 와우, 진짜 맛있겠다. 나 손으로 먹어야겠다. 나 먹어 봤지. 와우. 대박입니다. 아, 땅콩이 올려져 있네. 그거네. 뭐? 간장치킨이네. 간장치킨 맛이야? 응. 오, 생각했던 거랑 예상이랑 다른 맛이네. 간장치킨인데 여기 이거 하얀색 뿌려져 있는 게 따봉 크림이랑 같은 거라서. 아, 완전 단짠단짠. 이런 맛이었구나. 다 겁나 신선해. 이름도. 아, 진짜 맛있다. 땅콩이 엄청 많네. 내 사실 좀 걱정했는데. 그래서 안전빵 먹고 싶은데. 땅콩 들리는 막 살짝 피넛버터 느낌인데. 애기들이 좋아하겠다. 애기들이 좋아할 것 같다, 진짜. 일식감이 없다. 맛있구만요. 땅콩. 배로나. 아. 근데 언니는 그냥 집에 가려고. 흰자품 너무 발빨랐다. 나 바른 치킨 옛날에 처음 먹은 게 인절미 치킨인가? 친구랑 한번 먹었어, 근데. 고소하니 맛있네. 고소하니. 이게 땅콩이랑 칩이 있어서 그런지 맥주랑 잘 어울린다. 난 맛있어. 나 맛있어.
오늘 노래 선곡 제 스타일인데요. 이거 뭔가요? 크림 발레. 깜짝 놀라. 오, 맛있겠다. 저녁은 그냥 집에 있는 거 먹을래. 맥주 더 시켜야겠다. 짠! 짠! 고소치킨 1탄은 그거던데. 뭐요? 경찰. 아. 다 맞아 붙여져 있대. 1단 2탄인가 보네. 골목사는 낙이님들도 여기 그때 자주 온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 맞아. 그리고 여기 무슨 이탈리아 레스토랑 추천해 주셨는데 없어졌잖아. 어? 시나몬이 아닙니까? 저 요즘 저 뭐냐 정릉천에서 걷는데 네 요즘 선곡 이거예요. 신화. 어? 신화? 응. 아 그래? 땅콩 많다. 야 땅콩 진짜 많아. 그거 말려야지. 이거 땅콩 아니야. 조그맣게 생겼다 맞지? 그러니까 조그맣게 생겼어. 옛날 거지? 심하 그 우리의 2차 너무 골프는 없네. 이건 그냥 찍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짠. 감자네 타코야키 찍어푸. 문어 넣을까요? 네. 노멀하게. 문어가 엄청 크네요. 네. 타코야키 아니니까. 아니야, 이거 와서 같이 돌리자. 아니, 그 할 때가. 야,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쩌다 이렇게 귀찮은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자동 틀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이렇게 굴리는 거를 해먹는 만들었을 때 그렇게 이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가 맞지? 우리나라는 벌써 이거 자동 이거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나왔다. 그러니까 알아서 굴러가는 거 나왔다. 야구치 지켜. 노릇노릇 타코야끼. 한때 저는 완성한 거. 이거 타코야끼가 있는 걸 봐가지고 저희도 한번 먹어볼. 에그에는 데리야끼를 뿌려줄게요. 데리야끼.
매운맛 많이. 에그는 안 뿌려도 되겠지? 응. 에그 마요니까. 파. 자랑. 에그는 이렇게. 너무 맛있겠지? 응? 에그 범벅이 됐습니다. 굿입니다. 오늘은 네, 그때 일본 여행 갔을 때 이게 너무 궁금해서 사왔어요. 안에 구성품을 한번 볼까요? 불닭 야끼소바. 일본에만 판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생겼네요. 이거. 소스랑 이거 건더기 스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소스가 되게 맵다. 소스 이게 끝이에요? 응. 후첨 이런 거 없나 보네. 싹가 싹가. 어? 냄새가 나는데? 향이 느껴지는데? 오, 향은 불닭이랑 야끼소바 향 섞여 있는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린다. 매울려나? 기대됩니다. 이게 면이 좀 얇네요. 얇아요. 그러니까 스낵면 같은 면? 일본 사람들 입맛에 한 거니까 좀 안 맵지 않을까. 맵던데요. 근데 그때 카레 먹으니까. 아, 매워. 매워. 매운데 맛있다. 맛있는데요? 뭔가 맵네. 하이라이스 같은 맛 난다. 아, 에그, 알감, 에그. 이거 맛있네. 진짜 고소하다. 고소해? 마요네즈를 많이 넣었더니 잘 어울린다. 두 달에 이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맛있다. 데이렉트 뜨니까 맛있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 번쯤 먹어보면 해. 왜냐면 맛있는데요, 저는? 근데 또 사먹을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일본 가는 친구한테 부탁한다거나 이 정도는 아니고, 막 사재기 해온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둘이 가면 내가 볼 때 한 팩 사서 맛보는 정도. 근데 확실히 베이스가 이 타코야끼 이 맛이 난다, 여기에서. 마이. 어떤 분들은 이거 뭐 불닭맛밖에 안 난다고 하시는 후기 많이 봤는데 저는 불닭 7, 야끼소바 3. 불닭이랑 맛이 아예 다른데요? 근데 이것만 끓여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 저희도 여기에 뭐 처음 갈라 했거든요, 막. 이것저것. 근데 이 맛이 맛있네. 짠내겠다. 아, 이건 꼭 해 드셔보세요. 안 추. 복숭아 맛. 야,
빨리 막 된다는 거 같아. 아 괜찮네. 뭔가 물리는 맛이라서 그런가? 이게 두, 내가 볼 때 이 세 개가 맛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런가? 그런가? 오늘 이게 참 맛있다. 닭갈비가. 야, 너 좀 땡겨 줄랍니까? 오늘 상당히 봄 날씨네. 이게 파를 우리 너무 했나? 파 많으니까 맛있던데. 이렇게 파를 올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너무 맛있어요. 소고기국 끓여 먹었는데 먹고 싶다. 아 소고기국 먹고 싶다. 아 소고기국 해장 하셔야 되나? 야끼소바 해장. 좀 해볼까? 그럴까? 야끼소바 해장을 합니까? 해장. 맛있겠다. 소고기국 미쳤다 언니. 장두국밥입니다. 양이 또 어마무시하네. 고기 육수 많다. 와. 자니까 간단하게 먹읍시다. 이 정도. 야, 맛있겠다 언니. 와. 장난입니다. 한우라이. 한국밥이라이. 아. 감자야. 아. 와, 언니야. 대박인데? 나 이제 한식 좀 잘하는 것 같아. 아, 이제 한식 매니아인 것 같아요. 고사리, 고사리 잘 사왔죠, 제가. 토랑까지 사오지 왜? 토랑까지 사오려다가. 참았어. 구수하다, 구수해. 아, 이거지. 형님, 이거 아닙니까? 요거다. 야끼소바로 타고 할게요. 한식이 최고다. 내가 볼 때 조합을 좀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요? 이거 좀 닦으세요. 근데 저는 저 자체도 썩 맛있진 않았어요. 야끼소바요? 예. 나왔습니다. 언니가 뭐 저희 동네에 새로 생긴 돼지갈비집을 또 가보고 싶다네요. 허언 있으세요? 허언증 있으세요? 아니 저는 쉬고 있는데 오늘 캠핑 갔다 온 날이거든요. 네. 아니, 쉬고 있는데 갈비 먹자고 배가 너무 고프다고 아까 우동을 그렇게 드셔놓고 아침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해가 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안을 했죠. 갈비집이 새로 생겼더라. 전 제안만 했어요. 가자고 하신 사람 아영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제안을 받아드립니다. 가보자. 도착. 가봅세요. 와, 숲 좋다.
한 잔 주시죠. 예. 아, 어제 매운 맥주 타고요? 여기가 주둔자 베기는 거 아니야? 술 따다가 주둔자 베겼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맛있어 보이는데? 짠. 와, 소주 왜 이렇게 달아? 술이 달다. 잠깐만.
우선 먹구나. 저희는 다 먹고 나왔습니다. 얼굴 왜 이렇게 빨개? 불 앞에 보시오. 저희 언니가 2차를 안 간다는데 제가 억지로 끌고 갑니다. 내가 또 추천했잖아. 네. 그래서 뭐 말자 싸러 말자 싸러 걸 또 가자네요. 제안을 또 해주셨네요. 말자 싸러. 청아빠. 아? 청아빠. 고구마랑 그냥. 오,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청아빠에서 왔습니다. 저혈증 걸리겠다. 빠야겠다. 어? 저혈증 걸리겠어. 오늘은 턱별히 멸치 육수가 진하네요. 네. 맛있겠다. 이 육수만 봐도 맛있겠다. 우리 언니는 김치를 썬다. 와. 김치가 다 익었대. 이걸로 등식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다. 이 김치가 이 김치다. 그니까. 오늘 기대가 됩니다. 등식 이죽이. 맛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콩나물 발도 땄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마지막입니다. 나는 이제 삽치다. 갈래다 갈래. 많다는 말은 삽치야. 오늘 근데 뭔가 더 맛있을 것 같아. 국수를 좀 더 맛있다. 국수 많다. 너 한 주먹 싸놨잖아. 잘 먹겠습니다. 국구신가요? 맛있다. 한번 삶아서 먹는 게 맛있어. 무슨 소리예요? 삶아 넣을까 골랐지? 와우. 역시 해장이야.
김치 맛있다. 김치가 딱 이런 거 해먹기 좋게. 언제 먹어도 맛있네. 한번 나. 국수 좀 들어갈까? 오늘 국수 삘이 오더라고요. 아이님들이 그때 국수를 알려주고 나서 국수를 넣어보게 됐어요. 그 뒤로 막 고구마 이런 거 많았거든요. 고구마는 좀 어려워 우리한테. 각자 집마다 딱 넣는 게 있대요. 두부도 있고 막. 저희 집은 아까 여기서 더 넣는다면 만두 정도. 아, 그 이상도 없었습니다. 맞아. 이거는 이 음식은 요즘 친구들은 잘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먹으면 맛있답니다. 맛있다. 이 정도면 막 K 마라탕 아니야? 맞지? 구성으로 먹으면. 오늘 많이 안 했어. 밥도 하나만 넣는 거 봤지? 원래 두 개인데. 아, 좋네. 아, 안에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땡이었습니다. 땡.